건강식으로 죽을 많이들 드시는데요. 오늘은 죽을 먹으면 혈당이 어떻게 변할까? 직접 먹고 2시간 동안 혈당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실험하기 위해서 전날 식단, 운동, 수면 시간을 체크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전날 저녁에는 이렇게 먹었고요. 운동은 사이클 50분 정도를 탔습니다. 그리고 수면 시간은 7시간 정도 지켰습니다. 공복 혈당을 재보니까 94가 나왔네요. 어제 운동을 한 덕분인지 안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먹을 죽은 오뚜기에서 나온 영양 닭죽이고요. 영양 성분을 보면 지금 나트륨이 810ml, 탄수화물이 54g, 당류 7g, 지방 4.7g, 단백질 13g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총 내용량, 이한 팩에 이 정도 들어있는 건데, 저는 보통은 3분의 1 정도 먹거든요. 그래서 이 영양 정보에서 3분의 1 정도 하게 되면, 당류는 한 2g 정도 먹고, 탄수화물은 18g, 단백질은 4g 정도 먹게 되네요. 네, 이렇게 먹었을 때 혈당이 과연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치킨을 먹고 혈당이 얼마나 변하는지 실험을 해보려고 했는데 요 며칠 커피를 좀 마셨더니 속이 쓰려가지고 기름진 음식을 조금은 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대했던 치킨이었는데 조금 다음 주에 영상을 촬영하기로 하고 오늘 이렇게 죽을 먹게 됐습니다. 먹기 전에 혈당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죽은 다 데워졌고, 이제 먹기 전에 혈당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4번 찔러야 되나요? 긴장되네요. 오랜만에 혈당 실험하는 거라, 이게 찌르는 게 오늘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4번, 5번을 찔러야 되네요. 와, 좀 긴장되긴 하네요. 어우, 좀 잘못 찌른 것 같아요. 아파요. 혈당은 106 나왔네요. 잘못 찌른 것 같아. 아파요. 아까 촬영하면서 스콘을 먹었거든요, 한 입.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혈당이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공복 혈당 상태에서 측정하는 거랑 비슷한 값을 내고 싶어서 일단은 혈당이 조금 떨어지게끔 밖에 나가서 산책도 하고 좀 기다린 다음에 다시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은 많이 지나긴 했거든요. 배가 고프긴 한데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 2, 30분 걸은 것 같아요. 네, 이제 다시 혈당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시가 넘었는데, 너무 빨리 뭔가 먹고 싶긴 하네요. 96 나왔네요. 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너무 기뻐요. 죽입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걸 먹으면 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또 올라가서 힘이 될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와, 이거 혈당 관리가 정말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죽이 제 입맛에는 간이 딱 맞아요. 너무 강하게 간이 되어 있지도 않고, 그렇다고 싱겁지도 않고, 딱 맞고, 가끔 이제 닭가슴살이 씹히니까, 쌀도 아예 완전히 퍼진 건 아니라서, 식감도 어느 정도는 있고, 지금 보리 같은 것도 조금 들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약간
꾸덕꾸덕한 느낌? 진득한 게 이게 밥알이 많이 퍼지면서 전분 같은 게 많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흡수가 굉장히 빠를 것 같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가 잘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책하고 오는 길에 KFC가 보이는 거예요. 치킨이 너무 먹고 싶은데 지금 속이 좀안 좋다 보니까 정말 아쉽더라고요. 고통스럽기도 하고. 네, 죽을 다 먹었고요. 이 시계로 정확히 30분마다 혈당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 있는 분들이 죽을 좀 조심해서 드셔야 되는 게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어요. 죽이라는 게 물에다가 밥을 넣어서 굉장히 오래 끓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서 오래 있지 않아요. 그만큼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고 혈당을 빠르게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죽 같은 경우는 혈당 지수가 90 이상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를 우리가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쌀이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단백질이나 야채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바로바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식품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죽 제품만 보더라도 양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4분의 1로 포장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주는 그 통, 한 통에다가 다 담아서 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먹을 때양 조절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죽이 혈당을 올리는데 큰 원인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프면 죽은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럽고 건강하니까 괜찮아, 먹어도 돼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조금 잘못된 인식이지 않나. 당뇨인들에게는 조금 피해야 할 음식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혈당을 계속 재야 되는데 혈당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조금 두려운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데 죽이 꼭 먹고 싶다. 내가 소화가 안 돼서 죽을 좀 먹어야 할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죽에다가 단백질을 넣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단백질을 먼저 조금 드시고 죽을 드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예를 들면 계란이나 참치, 두부 같은 것들 같이 넣고 조금만 더 끓여서 드시면 단백질을 같이 먹으니까 혈당이 그나마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게 어려운 경우에는 브로콜리나 시금치, 애호박, 버섯 같은 야채들을 죽에 같이 넣어서 드시면은 그래도 혈당을 많이 방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0분이 다 되어서요. 이제 다시 혈당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매번 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하면 할수록 겁이 나긴 하네요. 이게 아프다는 걸 알게 돼 버려서 이번에 또 아프겠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하게 될것 같아요. 152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는데요? 산책하고 나서 혈당이 낮게 나왔을 때는 약간 손떨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증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죽을 먹고 나서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계속 뭔가 먹고 싶고 힘이 쭉 빠진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저혈당 증상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혈당은 152가 나오니까 이게 참 당뇨 있으실 때 보통 이제 힘이 쭉 빠지면은 뭔가 많이 먹게 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혈당 체크를 해보지 않으면 계속 당이 낮아서 뭔가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드네요. 저도 지금 계속 먹고 싶거든요. 계속 채우고 싶고 에너지를 막 계속 뭘 통해서 얻고 싶은데 혈당이 152나 되니까 참 난감하네요. 네, 우선은 1시간 혈당 조금 이따가 다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시간이 다 되어가서 1시간 혈당. 이상하게 세 번째 손가락이 제일 아픈 것 같아요, 저는.
54. 아까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제 30분째까지는 뭔가 계속 먹고 싶고 에너지가 부족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지금은 평온해요. 상태가 되게 평온하고 뭔가를 더 먹고 싶다? 그런 느낌도 없어요. 지금은 아주 안정적입니다. 마치 아까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식욕이 있었더라면 지금은 그냥 잔잔한 깊은 바닷속에 들어온 느낌? 아무튼 아 이제 두 번 더 남았는데요. 혈당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1시간 30분 혈당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으로 해볼까요? 2단이 훨씬 낫네요. 130. 내려가고 있네요. 생각했던 것보다 막 엄청 올라가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한 180 이렇게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치만 주의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인 건 알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찔러보면 되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매번 찌르시는지 다들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이제 손가락, 지금 이 손가락인데 빨갛게 네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나 네 번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몇 번째 손가락을 주로 사용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2시간째입니다. 솔직히 지금 빨리 혈당 체크하고 초코아이 먹고 싶어요. 달달한 거 먹고 싶어요. 10분 다 됐고 빨리 초코아이 먹으러 갈게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죽을 먹고 혈당이 얼만큼 올랐는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죽도 잘못 먹으면 혈당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적정량 드시고 혈당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체크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음식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음식 좋아하는데 혈당이 얼마나 오를까 궁금하신 음식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실험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하고요. 늘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